공대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 두 정수 AB의 최대공약수 GCD와 최소 공대수 LCM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최대공약수와 최소 공대수에 관한 설명이 옆에 나와있죠. 두 수 X와 Y 중에 Y의 약수가 있겠죠. 약수 중에서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로 가는데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der라고 하고요. GCD 그 다음에 X와 Y의 배수 중에서 공통된 배수 그걸 공배수라고 하는데 Multiplier라고 하죠. Common Multiplier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Least Common Multiplier LCM이라고 해서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유클리드가 제시했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잠깐 보시면 일단 최대공약수 보시죠. 자, GCD, AB, A와 B의 최대공약수는 BA의 최대공약수와 같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 이쪽 조건을 보겠습니다. A가 만약에 B보다 작은 경우 A가 만약에 B보다 작은 경우 그런 경우는 두 개를 스위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큰 숫자가 오고 오른쪽에 작은 숫자가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A가 만약 작은 경우는 B와 A를 위치를 바꿔서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된다. 자, 두 번째 A, B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2하고 3은 1번에서 A가 제일 큰 수가 오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갑자기 B가 왜 튀어나왔냐면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자 모두 A, B가 0인 경우는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 경우는 B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A, B 대신에 새로운 숫자로 바꿔치기 합니다. A 대신에 자기보다 작은 숫자였던 B가 들어오죠. B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B 대신에는 A를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모두 A, B는 정수 A를 B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문제 공략을 잠깐 보도록 하죠. 유클리드 호재법에 의해서 일단 A와 B를 놨을 때 A가 큰 숫자가 오도록 하는 거죠. 같거나 큰 숫자가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A, B의 이제 나머지를 구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최대공약수는 B가 되지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새로운 값의 또 최대공약수로 대체가 되는데 그게 바로 A 대신에 B, 그렇죠? 그다음에 B 대신에 모두 A,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최소 공배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최소 공배수는 LCM은 A와 B를 곱한 다음에 A와 B의 최대 공약수 GCD로 나누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왜 이런 이유가 근거가 되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G를 A와 B의 최대 공약수로 가면 A는 small A 곱하기 G, B는 small B 곱하기 G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대문자 G가 최대공약수죠. A하고 B 사이에는 1 외에는 같은 약수가 있으면 안 되죠. 만약 있으면 그게 최대공약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A와 B를 서로 소호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B를 하면 small A 곱하기 G 곱하기 small B 곱하기 C 그래서 A, B, G, G G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뭐냐면 최소공배수는 바로 small A, B 그 다음에 G가 바로 최소공배수죠. 최소공배수고 따라서 얘는 A, B 곱한 다음에 나누기 G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최대공약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두 수의 곱을 최대공약수로 나누면 최소공배수가 저절로 구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GCD 구하는 데 보면은 그 모듈로 연산해서 0이면 바로 계산이 되지만 0이 아니면 다시 또 자기 자신을 부르죠.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거. 이걸 보통 이제 재기호법, 리커시브 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A, B, AB는 최종력수와 최종공변수를 구하려고 하는 두 수고요. 모두 XY는 X를 Y로 나눴을 때 나머지 LCM, GCD, 최종력수, 최종공변수를 구하는 변수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를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크면, 자, 큰 걸 왼쪽에 둔다고 그랬죠. 맥스는 A, 미는 B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맥스가 B고요, 미니 A가 되는 형태로 돼서, 여하튼, 왼쪽에 큰 숫자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맥스를 민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죠. 나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번에 이제 반복이 될 경우에, 맥스 자리에 민이 들어오고, 민 자리에 R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맥스 안에 민 집어넣고, 민 자리에 R을 집어넣고죠. 이렇게 했는데 이 R 값이 0이다. 나눠 떨어진 거죠. 나눠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 결국은 0으로 나눠 떨어지는 때가 오겠죠. 나눠 떨어지는 때가 딱 오면 이 경우에 최대 공배수, 최대 공약수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R이 0인 순간에 요 맥스 값입니다. 맥스 값.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 LCM은 A 곱하기 B 나누기 최대 공약수인 맥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하고 LCM 두 개를 출력하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출력한 형태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과 124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자, A하고 B를 뒀더니 A가 작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냐라는 조건에 의해서 false가 되기 때문에 맥스와 민 값을 맥스가 큰 쪽, B 쪽에 맞춰주죠. 124와 6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와 민을 가지고 나머지를 딱 구했더니 4가 남죠. 4가 남습니다. 그럼 이제 4에 대해서 그 다음번을 위해서 맥스는 민 값으로 60이 가는 거고 민에는 R 값으로 4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서 R을 체크해 봤더니 R이 0이 아니죠. R이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니까 어떡하나요? 또 반복하죠. 네. 네, 60. 자, 이 경우에 보면은 R이 4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계산합니다. 60하고 4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하니까 0이 되죠. 0이 되면 자, 그 다음번을 위해서 맥스는 요 민값을 가져오고 민은 R값을 가져오죠. 자, 이 경우에 R을 보니까 0이 돼서 true가 됐죠. 그렇게 되면 최대 공약수는 4고요. 이제 최소 공배수는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4 하면 1860이 나옵니다. 밑에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줬죠. 60, 124 되니까 위치를 바꿨고요. 124, 60을 모듈로 연산하니까 4가 나와서 64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모듈로 연산하니까 0이 나와서 4, 0이 되고 이게 0이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 그렇죠? 따라서 이거하고 이거 곱한 다음에 나누기 GCD 하면 최소 공배수가 계산이 됩니다.